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사경영회계사의 친절한 투자과의 아주 친절한 문체로 쓰여 있으니까요. 한번 대화체로 쓰여 있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재무제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시간을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오늘 4시, 4시 반에 마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장. 네. 좀 지겨웠죠. 예. 아, 그래. 네. 한 시간 더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신체 리듬이 딱 거기에 네. 맞춰져 있어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4시 반에 끝난 우리 장. 전체적인 성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저는 나름 선방했다. 뭐 미국 하락한 거에 비해서도 조금 덜 하락한 것 같고 음흠.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좀 덜 떨어졌고 나름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수는 코스피가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장중에 더 많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그냥 확 쏘면서 음흠. 매도를 하면서 2,947포인트 1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플러스가 잠깐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뭐 마지막까지 지키진 못했고요. 네.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5포인트. 그래서 1032포인트. 뭐 요새 뭐 NFT다, 2차전지다 이런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1포인트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 종목은 좀 안 올랐을 수도 있는 약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내 종목은 떨어졌을 확률은 더 높은.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시장이었고요. 뭐 오늘 수급도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개인만 좀 샀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팔았고 기관이 1,9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샀고 뭐 개인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1조 4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을 좀 팔았는데 네. 오늘은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영향이 오늘 대형주에 조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해서 1180원. 환율이 어제 달러가 조금 조정받아서 그런지 워낙 강세로 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오늘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좀 우리 시장을 지배했습니까? 오늘 장중에 중국이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홍콩 시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중국이요? 네. 이거 안 되는데 또. 상생지수가 1.29%, 1.3% 네. 하락했고요. 홍콩 H가 1.7%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뭐 상해종합지수도 하락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이유가 기술,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또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중국 정부에 또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알고리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최근 상하이시 시장 감독관리국이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하이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마케팅 활동 알고리즘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 내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한이나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플랫폼 업체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바이두가 한 8%, 알리바바가 5%, 메이투안이 한 5%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홍콩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은 금융주 이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업체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제 뭘 검색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유튜브한테도 많이 봤을 때 이거에 맞는 걸 더 추천하면서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에 맞는 광고 같은 거를 더 주면서 광고비 더 받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가 하는 다 그런, 하는 거잖아요. 행태들을 규제하겠다. 이건 뭐 8월부터 나오던 그 규제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유가가 어제 좀 빠져서 80불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략 비축유를 좀 방출하는 거를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너지 업체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콩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네. 사실 이랬으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거 뭐 솔직히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올랐거든요. 예.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고 어제 CEO 교체를 했는데 81년생. 네. 네. 81년생. 제가 80년생이거든요. 아 동생이 이제 저와 동생인데 네이버 CEO예요? 네이버 CEO가 되셨습니다. 네. 대부분 금융사들은 81학번들이 사장님인데 네. 그렇죠? 81학번 혁신의 차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나이로 네. 아 그래요? 할 때 아닙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보단 실력이죠. 실력이죠.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아 한참 논하죠 그러면 하버드 로스쿨을. 아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네이버가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막 규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법적인 이슈도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많다 보니까. 미리 대응한다. CFO도 79년생, 78년생 또 이게 그 빌드가 똑같아요. 서울대 공대, 하버드 로스쿨 똑같이. 아 그래요? 네, MZ 세대. 그냥 머리 좋은 사람 뽑은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런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울대 공대 이제 네. 서울 하버드 로스쿨. 네. 서울대 로스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젊은 피들이 지금 속속 경영자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 채팅창에도 나오던데 네. 네이버도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으로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연말 이제 실적 시즌 배당 시즌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뭐 안 좀 주식이 주가가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은 약간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런 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네, 자사주만 사고 소각은 안 하다 보니까 네.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소각까지 가면 그래도 지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올랐습니까? 지금 시간으로 3% 오르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좋진 않아요. 자동차가 오늘 좋지 않았었는데 잠시만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오늘이라니요? 네. 계속 안 좋았는데 네. 오늘 제가 시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오늘 장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시간으로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뭐 유가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유가 관련된 이슈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에너지 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그거. 근데 우리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뭐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가 오늘은 좀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아 대주주 양도세. 네. 이것도 좀 지금 계속 이슈죠. 연말 다가오면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네. 아 이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냥 꼭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중소형주들이 좋고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데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내년에 좀 낮아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12월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것 때문에 중소형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2월 2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시면 혹은 코스피 지분율 한 종목당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코스닥은 2%고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적게는 22%, 많게는 33%.
지금 양도차익이 3억 이하면 22% 내셔야 되고요. 양도차익이 3억 초과분은 네. 27.5%.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안 되면 33%. 대단하잖아요. 근데 10억 벌어서 3억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지금은 거래세 0.3%만 내면 되는데. 10억 벌기나 해봐요. 벌면 좋죠. 벌면 좋겠네. 예. 저는 4억도 낼 자신이 있는데 10억 벌면. 아니 그 내가 그러면 삼성전자 10억 원어치 만약에 갖고 있으면 나도 삼성전자 대주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이제 국세청에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뼈 있는 얘기. 아무한테나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국세청에는 대주주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요건이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특수관계인까지 지분을 합치는 겁니다. 내가 5억, 우리 아들이 5억, 아버지가 5억 이러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아 합쳐서. 네,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2019년, 2020년 조사를 해보니까 꼭 중소형주라고 해서 개인 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대주주 양도 차익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 2019년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들은 네. 오히려 더 많이 오르더라. 아, 그래요? 그런 예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종목들이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1.6%였고 개인 순매수가 많고 수익률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도세에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개인 비중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야 양도 차익을 내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6.1%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려 17.6% 그러니까 오히려 양도 차익 내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물량 때문에 하락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생각을 해보면 28일 진짜 기업에 문제가 없고 내가 이거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사람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매 한 가지거든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메타버스나 2차 전지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뭐 판다거나 혹은 뭐 양도세에 걸리면 뭐 어떻게 본인 세금 문제 때문에 팔아야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무서워서 판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뭐 시장에 악영향을 그 종목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네. 네. 통계적으로 볼 땐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그 물량이 나와도 변동성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냈을 경우는 사실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억 판다고 해도 네. 뭐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요. 네. 5천억 이상인 내 종목이 5천억 시가총액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하. 근데 뭐 내가 10억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건 네. 이제 뭐 세금상의 문제니까 그건 따로 뭐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오늘 본 보고서 중에요. 연말에 이제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한 40여일 정도 남은 네. 올해 네. 남은 리스크들.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파월이 연임될 수도 있고 브레이너드가 새로 신임 저기 자리를 맡을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파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거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미국의 배팅 사이트에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파월이 될 가능성이 뭐 80-90%였는데 그게 뚝 떨어지고 브레이너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두 명을 따로 불렀잖아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쪽팔린 일이 파월 입장에서는 쪽팔린 일이고 둘 다 불렀다라는 것은 뭔가 둘 중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이건 리스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임기 초임에 말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버냉키도 그랬고 옐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너드가 아마 아무리 이제 비둘기파여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FOMC가 있습니다. 네. FOMC가 뭐 사실 금리를 올리거나 뭐 큰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하도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뭐 긴축을 좀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의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속도에 대한 뭐 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엄한 말이 나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부채 한도. 이게 유예됐잖아요. 이제 12월 3일이었는데 원래 3일이었는데 네. 며칠 늘어났죠. 네. 이것도 15일 정도로. 네. 옐런 의장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15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지금 15일이라는 게 12월 12월 15일. 네. 네. 날짜가 같습니다. 네. 12월 15일. 이게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법안 때문에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1,180억 달러를 12월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네. 그 뭐 고속도로를 뭐 짓는다거나 하면 근데 그 돈이 없다. 그래서 12월 15일이 지나면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뭐 합의는 하겠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혹시나 2011년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서?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 2천 명. 하루에? 네, 역대 최대치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부스터샷 권고를 하고 있고 미접종자는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체코 같은 나라도 16일 날 22,479명으로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네. 여기도 공공행사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리두기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도 19,000명. 그래서 이게 WHO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진자 수의 64%가 유럽에서 발생했다 이런 네. 발표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것도 시장에는 불안 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백신 아무리 맞고 뭐 부스터샷 맞아도 다 돌파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일단 유럽은 먼저 맞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서 조심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럽이 이제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3천 명 예. 3천 명 넘어갔죠.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스터샷 맞았는데도 돌파가면 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참 큰일입니다. 네. 네. 그 코로나가 연말 역시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재확산돼서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까? 메타버스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매일 하고 막 해서. 근데 이게 약간 메타버스도 변이가 생기고 있어서. 뭐예요? 메타버스도 처음에는 컨텐츠, 네? 엔터 이런 네? 쪽으로 갔다가 지금 게임으로 확 붙었다가 NFT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그렇죠.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 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마운트라든지 오늘 LG노텍도 애플이 새로운 이 XR 헤드셋 이거 출시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고 오늘도 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어제 마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두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게이밍 사업부가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 두 개가 다 좋았습니다. 뭐 게이밍은 사실 예전에는 그 PC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기능을 뺀 이제 신제품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전분기 대비해서 24%나 성장했거든요. 아, 그리고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냈어요. 메타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를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서버를 대량으로 구축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확대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IR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서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서버에서 만나는 서버 거죠. 서버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가 결국 모니터에 있고 결국 서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버가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쪽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지구 반대편의 사람은 그쪽에서 모니터를 그렇죠.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린 서버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거죠. 네, 서버에서 만나는 거죠. 아, 참 표현이 귀여우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모니터라는 것보다는 사실 메타버스는 그 기계를 써야 되는 건데. 네, 마운트. 저도 최근에 그 오큘러스 2를 해보셨어요? 예, 와우. 오큘러스 2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하면 어지럽다고 하던데. 아니, 최근 거 나온 거 오큘러스 2는 아, 달라요. 아. 저는 이제 주로 다운로드 이렇게 프로그램 받는 게 여행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아니면 뭐 스위스 이런 걸 그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아. 너무 달라요. 아, 진짜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많이 달라요. 오큘러스 1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놀란 게 와 이런 정도면 물론 진짜 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현실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 메타버스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공주 여행주 다 팔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뭐 또 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예. 확실히 좀 좋아요. 많이 다르고요. 진짜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와 있는 느낌.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 해외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멀미 안 납니까? 최근 거는 멀미가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재영 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통상 이런 업종이 움직일 때는 예전에 달하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원래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이고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이 움직였는데 이번 시장에 희한하게도 먼저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움직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또 구현이 되는 5G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주까지도 오르는 우리 뭐 그 얘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예, 예. 아니 근데 그 성인 콘텐츠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공유 좀 하시죠. 공유. 돈 내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돈 내고 하셔야지. 뭘요? 아니 그 콘텐츠를 그 돈 내고 받으셔야죠. 그렇죠. 예, 그건 그렇게 막 저 복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돈 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쯤 얘기입니까? 오큘러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GPU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하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GPU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반도체,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 근데 이 하락 사이클이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간이 좀 짧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떨어지는 게 내년도 이익 추정치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변화도 한번 메타버스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강세였던 업종이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네. 게임, 뭐 게임, 미디어 콘텐츠 이제 가던 것들이 계속 갔고요. 계속 네. 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네. 사실 계속 돌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메타버스라는 거는 디지털에 있는 저쪽 세상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클 수 있는 산업은 지금 디지털을 하고 있는 업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업종들 중에서 네. 거기와 관련할 수 있는 업종이 사실 게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터.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보셨던 몇 개 업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확장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만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철강이 메타버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이쪽은 그 안에서 이쪽도 메타버스다, NFT다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은 너무 급등하고 이쪽은 너무 또 안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서로 불편함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네, 네. 자 오늘 장 여튼 코스피는 조금 하락했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었던 수준의 네. 오늘 시장이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정리는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